지중해를 건너오는 난민들에게 유럽의 관문으로 통했던 나라가 바로 그리스인데요. 그리스에도 난민 정책에 변화가 생깁니다. 네, 난민들에게 지급되던 여러 혜택들이 중지된다는 건데 그리스 현재 김수길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그리스가 난민 정책을 바꾼 건가요? 이달부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그리스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해서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은 지난 2016년부터 그리스와 유엔 난민기구가 임시 거주 정책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리스의 전역의 빈집들을 난민들에게 제공해 왔는데요. 2년 이상 그리스에서 살아왔다면 그리스에서 살아가는 생활 방법을 틀겠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면밀하게 관찰하여 필요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터키와 가까운 그리스의 도서지역에 설치된 난민 캠프가 포화 상태이고 다른 난민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난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스 정부 역시 부족한 재정과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항상 진행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유럽 국가 중에서 난민에게 우호적이었던 나라들도 하나둘 좀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리스도 이런 흐름에 좀 영향을 받았을까요? 네, 이번 주 초에 끝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주의 정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대부분 나라들 역시 민족주의 또는 반난민주의를 펼쳤던 당들이 이겼습니다. 그리스 또한 그동안 친난민 정책을 펼쳐왔던 집권 여당인 시리자당이 이번에는 야당인 네아 데모크라티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조기 총선을 주장하고 있기에 난민 정책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난민 주거 정책은 지난 3월에 발표했기에 선거와는 관련이 없지만 대부분의 EU 국가들에게 반난민 정서가 일어나고 있기에 그리스 역시 난민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난민들은 지중해를 건너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후 난민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도 꾸준히 지중해와 그리스 특히 국경을 넘어서 그리스로 돌아오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난민 캠프에 수용되어지면 강제 송환이 될 것으로 알고 있기에 많은 수의 난민들은 그리스에서 노숙자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범죄에 노출되고 때로는 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재 몇몇 구호단체 정도만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실정입니다. 구호단체나 NGO 등이 없어야 난민들이 오는 것이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 정부 역시 이들 단체에게도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종교단체나 교회 역시 난민 문제를 오랜 시간 고민해왔기에 큰 도움이 못 되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리아 내전이 완전히 끝나고 난민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이 문제는 해결되도록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그들에게 증오가 사라지고 이해관계 국가들이 자신의 이해보다는 시리아 난민들을 생각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민 생활이 힘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갔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난민 문제는 이제 어느 나라나 인도적인 지원을 넘어서 정치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난민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바로 난민들이 떠나온 곳에 평화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일 겁니다. 분쟁이 멈추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스 김수길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